우와. 대박이에요. 하늘이 불타고 있습니다. 진짜 멋있다. 캠핑 와서 불 붙일 때는 이 미니 선풍기가 진짜 최고입니다. 진짜 칩니 스타터보다도 훨씬 빨리 불을 붙일 수 있거든요. 여기다가는 이제 G4 구울 거고요. 여기다가 나무에 불 붙여서 이제 본파이어 만들려고 합니다. 좀 있다가 또 이거 하나, 큰 거 하나 더 태우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파이어야. 아, 멋있다. 불이 잘 붙었고요. 좀 있다 여기다가 G4 구워 먹을 거고요. 아, 오늘 별이 좀 보이려나 모르겠어요. 불을 크게 피웠더니 진짜 멋있습니다.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. 저희가 별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동영상을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어요. 아, DSLR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GoPro랑 아이폰 동영상 기능으로는 안 찍히는 것 같아요. 아이폰 사진으로 찍으니까 별이 나오긴 하더라고요. 아, 제가 그거는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올 때는 이런 거 가져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과자는 부피 너무 많이 차지하기도 하고. 저희는 G4 구워 먹습니다. 뭐 이렇게 엄청 많이 먹을 게 아니라서 그런지 배부르고 맛있더라고요. 엄청 많이 먹지. 엄청 많이 먹지. 자, G4 먹어보겠습니다. 잡아서. 맛있어. 뜨거워. 응, 엄청 맛있어. 아, 오늘은 키스 뷰에서 해 뜨는 걸 보려고요. 좀 일찍 일어났어요.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. 오늘은 그래도 해가 뜨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지금 뒤에 살짝 이렇게 떠오르는 게 보이시죠? 아, 멋있는 뷰포인트로 가서 해 뜨는 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키스뷰에 도착했습니다. 기대되네요. 올라오는 길이 32도? 33도 이랬어요. 아, 캘리포니아에도 겨울은 진짜 춥습니다. 도로도 얼어있었고 지금도 바람이 엄청 세게 부니까요. 아, 막 눈물이 나요. 엄청 추운데 아마 한 10분 15분 안에 해가 뜬다고 하니까요. 꼭 해 뜨는 장면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. 제주도에 갔을 때 멍청하게 산인 줄 몰랐어요. 등산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고 쫄래쫄래 해 뜨는 시간에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는 뭐지? 이러면서. 여러분, 지금 정면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. 왠지 저게 해 같아요. 저기 엄청 환해지고 있죠, 구름 위에가. 너무 추워요. 너무 추운데
찍고 싶어.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. 제 생각에 저는 확실히 아플 것 같아요. 이러고 안 아플 수가 없어. 지금 막 콧물인지 눈물인지. 해가 떴습니다. 아니 아 멋있다. 자슈아트리에서의 해뜨는 모습 이렇게 찍어봤습니다. 다시 캠프사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텐트에 들어와서 잠깐 자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가지고 나왔더니 또 이렇게 하늘이 확 개었네요. 아, 캘리포니아 여행하실 때는 확실히 얇은 옷을 좀 여러 겹 입으셔서 추울 때는 좀 껴입고 더울 때는 벗어서 온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자샤트리 겨울에 이렇게 캠핑한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날씨가 뭐 춥기는 했지만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자샤트리의 매력도 있었던 것 같고요. 하여튼 여러모로 되게 재미있었습니다. 저희는 이제 캠핑 사이트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